어떻게 우리 석순이는 어제 첫날 밤을 잘 치렀나? 아이고 엄마도 참 그래. 왜 뭐 어쩌서 그래? 다 가족인데. 난 말이다 정말이지. 첫날 밤에 너희 할아버지가 말이다. 어? 어 애들 앞에서 그 참. 그래 그래. 아이고 참 진짜 우리 할머니 정말 못 말려. 예. 너 오늘도 또 나가? 에? 예. 계속 면접 보러 다니고 그래야죠. 태훈이가 참 애 많이 쓰는구나. 응? 아휴 애쓰긴요 아버지. 그냥 죄송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아이고 우리 집 장손 저렇게 애쓰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우리가 더 오히려 미안해. 그래 마음 편히 생각해. 조급히 생각하지 말고. 예. 형 잘할 거야. 내가 형 믿는 거 알지? 화이팅. 저도요 아주버님 화이팅. 고맙다 재준아. 고마워요 재수 씨. 30번, 31번, 32번 들어오세요. 응? 이게 뭐지? 긴장될 때 초콜릿 먹으면 마음이 좀 진정된대. 오빠, 기죽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가져. 사랑해. 33번, 34번, 35번 들어오세요. 네. 저녁에 나영이랑 청소방이 짐 가지러 온대요. 데리고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못 해먹였는데 상 좀 차려주려고요. 그래요. 당신이 오늘 애 좀 쓰겠네요. 근데 저기 정서방 말이에요. 나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회사 그만뒀대요. 네? 그만둬요? 친구가 차 한 대 팔아준다고 그래서 정서방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나영이는요? 나영이도 알아요? 알아요. 그러니까 정서방 너무 나무라진 말아요. 아이 속상해 정말. 언니 출근 안 하세요? 출근? 어머나! 아 누나 왜 그러는데? 저기 은선아, 내가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차가 지금 너무 막히거든. 지금 거의 회사 앞에 다 왔어. 정말 미안해. 미쳤어 정말. 왜 그러는데? 아니 첫날 밤 보낸 신부가 늦잠 잘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러삼? 아 그러니까 더 민망하지. 야 동네 방네. 아 나 첫날 밤 보낸 신부라고 이 뭐 광고하고 다닐 일 있냐? 야 재우야 너 코. 응? 또 왜? 아이 몰라. 아 누나 때 아 진짜 누나 때문에 그래. 야 내가 뭐? 아 내가 뭐? 인분을 탈퇴 시켜 달라고. 저기 수수수리 죄송합니다. 팀장님 어젯밤에 뭘 하셨길래 지각을 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아주 그냥 꽉 막혀가지고. 사고? 어디야 어디?
꼰대리, 빨리 교통방송 틀어봐. 크게 틀어. 어디 사고 났는지. 아, 예, 예. 아, 그래. 나 늦잠 잤다. 됐냐? 참, 괜찮아. 용서해 줄게. 얼마나 피곤하겠어. 응? 안 그래, 꼰대리? 괜찮아. 그렇겠죠. 형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알지. 아니, 이것들이 지네 울체일 줄 생각 못하고. 그만 좀 놀려. 아, 익숙해졌다, 야. 여보세요? 오빠, 어떻게 긴장 안 했어? 어, 우리 나영이 초콜릿 덕분에 힘내서 했어. 이번엔 진짜로 붙을 것 같아, 나영아. 아, 정말이야? 어, 정말? 잘됐다, 오빠. 아, 참, 오빠, 이따 몇 시까지 데리러 올 거야? 우리 짐 챙겨야지. 어, 그래, 오빠. 어, 그때까지 와. 어. 어서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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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 어서 들어와. 예. 네. 들어와. 자, 들어가자. 네. 들어가. 가자. 그래. 자. 자, 앉아. 아이고. 와, 어머님, 뭐 이렇게 푸짐하게 차리셨어요? 아, 힘들게 뭐하러 이랬어. 아이고, 어서 앉아. 우리도 배고프다. 예. 그래, 먹자. 이야, 제가 요즘 그냥 계속 점심을 좀 굶고 다녔더니 막 핑핑 돌더라고요. 간만에 포식 한번 하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니, 왜 점심을 안 챙기고 다녀? 예? 아니, 저기 그게요. 아, 회사에 엄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어서 먹자, 오빠. 어. 드세요. 형수야, 많이 먹어? 어. 야, 나도 누나랑 매형 덕분에 포식하겠다, 아주. 아, 그래. 많이 먹자, 처남. 어? 어머님! 내가 뭐 좀 도와줄까? 아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자네 요즘 마음고생이 많지? 예? 거기다 나영이가 몸까지 안 좋으니까 자네 속상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님! 그래. 내가 힘이 돼줄 것도 없고 다만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밖에 해줄 게 없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네를 원망하거나 탓하진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갖고 다시 시작해, 응?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니 점심 왜 굶고 다녀? 아, 그까진 거 한두 시간도 못 빼나? 그러지 마. 그러면 우리 나영이 속상해. 아주 싸게, 응? 어머님, 고맙습니다. 엄마, 나 오빠 실직 당한 거 일부러 엄마한테 얘기 안 했는데 무능한 사위 장모한테 무죄하게 혼날까 봐. 엄마 옛날부터 남자가 돈 없고 무능력한 거 제일 싫어했잖아. 그래, 싫어했어. 그리고 지금도 싫어.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 엄마 너무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이래야 이쁘지. 들어가서 정서방 짐 싸는 거 도와. 엄마, 오빠 따뜻하게 감싸줘서 너무 고마워요. 참. 우리 엄마 너무 좋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셨어요, 형님. 어? 면제도 와 있었네? 그래, 이제 니들 짐 다 챙겨온 거야? 네, 할머니. 아유, 얘 이왕에 간 건 하룻밤 자고 오지 않고서. 글쎄.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제가 지내야 될 곳은 여긴데요. 그래, 그래. 그러니까 제가 다 모였으니까 저녁 먹읍시다. 예, 예, 예. 준비할게요. 어머니,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아, 저 요리 잘해요. 아이고, 아이고, 됐네. 씨한떡 잡아줘야 될 사위한테 무슨. 엄마 그냥 시켜. 요리 잘해. 어머,
그럼 진짜 집에서 살림하시는 거예요? 직장 안 다니시고요? 네, 전 살림하는 게 적성에 딱 맞아요. 그래도 남자가 직장이 있어야. 직장은 뭐 나중에 그냥 천천히 있어도 되지 뭐. 근데 이번엔 꼭 합격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 합격할 거야. 오빠 같은 사람이 합격 안 되면 누가 되겠어. 안 그래? 말씀드렸듯이 그 폐기통에 이제 섞고 5,500 정도의 시설을 우선 최선 안전성을 최우선을 실내 공간이 넓군요. 네, 안전하면서도 편안한 차. 이걸 입으면 되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만큼은 정말 확실히 자신 있습니다. 저희 브랜드 차를 다른 곳에서 사셨다고 해서 같은 차를 사셨다는 생각은 안 드실 겁니다. 차만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걸 정말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기통 엔진을 사용했고요. 5,500 정도의 c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델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영입니다. 정재원 씨요? 그만두셨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부장님, 기존의 고객들이 정재원 과장만 찾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찾을 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원 과장의 복직을 재검토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